충남 지역 단체장들이 석탄 발전 폐지 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 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인 겁니까? 네, 김태흠 충남지사와 15개 시군 시장 군수들은 23일 서산시청에서 충남 지방정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탄소중립사회로 정의로운 전환을 하기 위해 석탄발전 폐지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보면 먼저 충남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위치해 미세먼지와 송전탑 등으로 인한 각가지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없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탄소 중립으로 인한 피해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충남 지역의 탈석탄 정책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또 이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로 전망이 됩니까? 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보면 전국 화력발전소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14기가 충남에 위치해 있는데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폐지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2020년 폐지된 보령화력 2기까지 포함하면 충남에선 모두 16기가 폐지되는 건데 문제는 현재까지 대안으로 제시된 게 액화천연가스, 즉 LNG 발전소 2기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석탄발전 폐지로 인해 고용위기와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생산유발금액 19조 2천억 원, 부가가치유발금액 7조 8천억 원, 취업유발인원 7,600명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대응을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